그냥 있을 순 없어. 명색이 기자인데. 또 기자님. 기자 정신이 있잖아. 사고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지. 근데 생각해봐. 한라산이 좀 넓어? 그치. 사고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잖아. 그럼 무슨 자신감이었을까? 기자 정신으로. 그 하나로. 진실을 찾겠다는 마음으로. 서 기자는 산악회 회원이었어. 아, 능력이 있으셨네. 그러니까 이 한라산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등반 속도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야. 찾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오르기 시작한 거야. 서 기자는 비행기를 찾았을까? 못 찾지 않았을까요? 찾았을 것 같은데. 그지? 눈썹이 휘날리게 산을 오르다가 사고 현장을 찾았어. 우와, 대단하다.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군인들을 찾은 거지. 개미목 근처를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거든. 저 안쪽에 군용기가 추락했구나. 서 기자는 바로 몸을 숨기고 곧장 하산했어. 기껏 올라가셨는데 왜 하산하셨지? 일단 후퇴. 일단 후퇴. 어차피 취재를 못하게 할 텐데. 마무리 준비를 하고 네, 다시 오기 위해서. 네. 괜히 들키면 골치 아파질 것 같은 거야. 군인들이 또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. 어차피 날도 어두워져서 또 촬영도 못해. 다음 날 새벽. 서 기자는 다시 한라산을 올랐어. 이번엔 날다람쥐처럼 엄청 빨라. 왜? 목적지를 아니까. 그리고 마음도 엄청 조급해. 군인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야? 빨리 갔다 오려고. 그렇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달려서 날이 밝기 전에 다행히 개미목이 도착했어. 다행히 군인들은 아직 안 나왔어. 조심조심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서진 군용기가 저 안쪽에 고꾸라져 있는 모습이 보여. 주변엔 잔해들이 마구 흩어져 있고 시신은? 시신은? 몰라. 일단 지금 자세히 들여다볼 상황은 아니잖아. 이것저것 볼 형편은 못 됐죠. 그래서 전체 보이는 장소만 가서 그 현장에서 찍고 옆에도 이렇게 수습해 놓는 것도 그것도 찍고 빨리 현장을 기록하고 자리를 떠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. 찰칵, 찰칵.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어. 안 들켰으면 좋겠다. 자. 필름? 순식간에 36장짜리 흑백 필름 4통을 다 썼어. 우와. 그리고 서둘러서 옷을 뒤집어 입었어. 이건 왜겠어? 혹시나 누군가가 자기를 본 누군가 있다면 은폐하기 위해서. 필름을 보호해야 되는구나.